아니 쿠팡이츠에서 배달 늦는다고 이제 전화 받는데 전화 받고 끊고 나니까 라이브 이상해져가지고 맞아 아까 그래가지고 효섭이 노래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불러볼게요. 다 들어왔나? 아, 뭐 늦으면 못 보는 거지 뭐.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단 숨도 못 자고 혹시 네가 올까 하고 멍하니 안관쪽만 바라봐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봐도 다시 내게 돌아와 추억들이 숨을 참는다고 심장이 멈춰질까 널 향한 그리움만 되돌아와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와 널 기다리잖아 so far 내 곁에 넌 so far away 이별이라는 게 뭔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짜잔 짜잔 아 역시 원곡자는 못 이겨 요섭이 노래 너무 잘한다 아니 밥이 빨리 왔으면은 라이브를 금방 끄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부른 거 다 부른 거 같아가지고 근데 밥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살짝 짜증이 났다가 음료수 같이 넣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질문이 뭐야 해복온나잇! 해복온나잇은 내가 안 부를래 여기서 그 말인즉슨 어딘가에서 부른다는 소리겠지? 바로 10일? 11일? 18일? 19일? 리얼리티 체크 투어에서 그것도 밴드셋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부를 수도 있지만 브루스 웨인 그렇기 위해서는 이걸 듣기 위해서는 스토리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매를 하시면 되시겠다 아 그럼요 밀당은 이렇게 해야지 듣고 싶잖아 솔직히 엘로 공연 귀하잖아 아 장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앨범을 빨리빨리 내고 빨리빨리 공연을 했으면 됐을 것을 그쵸? 이렇게 재밌지? 놀리는 게 콘서트 기대되세요? 아 저 기대되죠 기대도 되고 긴장도 엄청 되고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DJ 셋도 아니고 밴드셋이라서
근데 이번에는 밴드 셋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정신머리가 어디 나갔는지 좀 놓친 게 많아서 좀 걱정이 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잘 하면 되겠죠? 오늘 티켓 직장으로 받았지롱. 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 우리가 준비할 건 없나요? 우레와 같은 함성? 우레와 같은 함성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장난이고 그냥 엄청 막 신나면은 신나게 노시고 감상하고 싶으시면 또 감상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한 게 없지. 제 노래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은 뭐 그것만 한 게 없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떼창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온다 나도 부르고 싶다 그럼 불러주세요. 그럼 되지. 오사카 같은 노래 찰떡인데 그런 비슷한 곡 내시면 진짜 떡상하실 것 같은데 오사카 같은 노래가 안 나와요. 예, 오사카 같은 노래는 오사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해봤는데도 사실 그것보다 좋은 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뭐 제가 더 좋은 음악을 뭐 못 만든다 이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또 연구하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사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Can you say anything in English? I love you. I miss you. 아 이거 모르시나? 다들 매직 들고 가면 앨범에 사인해 주시나요? 네 그럼요. CRRLO94님 할미는 그 드립을 몰라요. 나는 94년생 같은데 뭐 할미야. 나는 91인데 아 최겨울님 유튜브는 제가 평소에 구독을 하고 이제 팬인 입장으로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또 나가게 될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제 라이브 같이 찍고 이제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최경훈님 너무 나이스 하시고 진행도 깔끔하게 잘 하시고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편집 영상도 아마 올라올 거예요. 드디어 음식이 픽업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데 밥 먹고 싶어. Do you have plan come to Jakarta for concert? 자카르타? 나야 가면 너무 좋지. 근데 일단 국내 투어를 하고. 오빠 공연 때 이번 앨범 노래 말고도 이전 노래 앨범도 부르시나요? 네. 그 제 디스코그래피를 싹 다 훑을 예정이에요. 웬만하면은 웬만한 곡들을 다 훑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면은 티켓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놀러오세요. 시간 되시고 웬만하면 다 부를 생각이에요. 일단 명확히 하고 싶은 거는 90분 셋이니까 저 혼자서 90분을 소화하는 거면은
꽤 많은 곡을 하겠죠? 네, 90분, 1시간 반 동안 나랑 놀아보자. 재밌을까? 재밌을 것 같아.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니까 재밌겠지? 이제 저는 밥이 픽업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이제 온통 머릿속에 도가니탕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곡 정도만 더 부를까? 노래 부르기 전 계란 노른자 드시나요? 저 담배 저 담배 펴요. 계란 노른자?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담배 핍니다, 담배. 콘서트 기대돼서 요새 엘로 노래만 듣는 중. 아, 감사합니다. 응애. 난 머릿속에 도가니탕 뿐이야.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요청이 없네? 그러면 뭐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아직 예매를 못 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스토리에서 링크를 참조를 해주시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예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제 8일 남았는데 8일 피플인데 그 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대구 부산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저도 어렵게 좀 뭐지 투어를 결정을 한 만큼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난 도가니탕 먹으러 가. 수고!